안녕하세요. 비트코인 연구소의 짠이림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최근에 알고란 채널에서 금융위 그 실무과장이 토큰 집권에 대해서 설명을 한 내용이 있었어요. 방송에 나왔어요. 그래서 균형 있는 시각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좋은 내용인 것 같아서 정리차 한번 저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토큰 집권이라고 하는 게 알고란 채널에 정말 고란 기자께서 아주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나라 말은 뒤에 나오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증권 토큰이면 토큰인 거고 토큰 증권이면 증권이다. 그래서 이 증권이라고 하는 내용이 중요하다 라는 거가 핵심일 것 같습니다. 그 발표자료에 쓰였던 장표 중에 하나인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상자산이라든가 이제 이 코인이 증권이냐 아니냐를 따질 때 한국의 특징을 알아야 돼요. 특히나 미국과 한국의 차이점. 그 차이점이라는 게 바로 한국은 이 형식을 따진다. 증권을 내용과 형식으로 나눴어요. 그리고 이거 비유를 이 금융위 과장님이 우리가 식당에 가면 식당에서 실제로 사 먹는 거는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음식이 정말 중요한 내용물, 그리고 이제 그것을 담는 그릇, 형식은 음식을 담는 그릇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자, 증권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 내용을 가지고 정의를 한다. 음식이 증권이면 증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왜 헷갈려 왔느냐? 우리나라에서는 음식을 아무 그릇에나 담지 못하게끔 규제를 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랑은 좀 그런 부분이 다른 내용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국내의 이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형식, 즉 그릇과 음식을 많이 혼동하신다. 그래서 디지털 자산과 관련해서 이번에 토큰 증권이라고 하는 거는 새로운 음식이 아니라 새로운 그릇이다. 그걸 담아낼 수 있는 어떤 그릇을 만들겠다 라는 것이고요. 자, 그릇이 어떤 특정한 형태를 가졌다고 해서 그게 증권으로 분류되는 게 아니다. 반대로 새로운 그릇에 담았다 해서 그게 증권이 아닌 게 아니다라는 거죠. 짜장면을 이 사기 그릇에 담든 플라스틱 용기에 담든 종이 그릇에 담든 그것은 어쨌거나 짜장면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토큰 증권의 의미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용상 음식 관점에서는 증권이 맞는데 최근에 이 분산 원장, 즉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증권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자, 그래서 실제로 검토를 해봤더니 기존의 형식 말고 새로운 형식에서도 증권을 다뤄도 되겠구나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도 전자증권이 있었어요. 원래는 이제 실물 증권만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전자증권 형태로 되다 보니까 이거는 실물증권의 어떤 형태로 뛰는 게 아니라 그 장부에 그냥 기입하는 방식이죠. 실물증권을 실제로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실물증권을 대신한 어떤 디지털 자료, 식별코드와 함께 그 식별코드의 주인이 누구다라고 하는 장부를 기입하는 방식, 그게 이제 전자증권 방식인데, 그 장부를 기입할 때 그 장부를 기입하고 그걸 관리하는 이제 방식도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분산원장에 기재하는 것도 기술적으로 허용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 부분을 가이드를 현재 만든 것이다. 중요한 내용이 여기 이제 이렇게 있어요. 가이드라인인데 계속 반복되지만 증권 여부를 이제 먼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자, 이거 왜 하느냐? 법 위반 가능성을 방지를 위한 자체 노력을 지원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그래서 디지털 자산에 증권 여부 판단 원칙과 적용례를 제공하겠다. 계속 반복되지만요. 이게 분산 원장에 쓰였다라고 해서 새로운 그릇에 담겼다라고 해서 증권이 아닌 게 되진 않는다. 그거는 이제 대부분 지난번에 이게 하위 테스트와 관련이 있죠. 그래서 투자 계약이면 증권이 되는 거예요. 투자 계약으로 판별이 되면 거래소에 지금 이제 상장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전부 투자 계약이냐 뭐 그런 것들은 좀 이제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STO 같은 경우도 이제 허용하되 이것도 이제 전자증권법 제도상 증권을 발행하는 형태로서 이 토큰 증권을 허용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좀 더 이제 요거를 얘기하면 기존의 회사가 발행하던 어떤 주식을 발행하면 요게 이제 내용이죠. 근데 이제 즉 뭐 음식에 비용되면, 자, 그러면 그릇 또는 이제 형식, 이게 실물 증권도 있었고 기존에는 전자증권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앞으로는 여기에 블록체인의 장부를 기입하는 방식도 허용을 해주겠다. 이제 그 가이드 안에서. 그래서 첫 번째로 대상이 되는 거는
아무거나 막 발행하는 거라기보다 뭐 조각 투자라든가 이런 거보다도 이제 뭐 이런 주식, 기존에 정말로 주식으로 취급되던 것들, 증권으로 취급되던 것들을 기존에 이제 동일하게 전자증권인데 이 전자증권의 세부 카테고리가 둘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 방식의, 그러니까 전자증권이 1번이 있고 2번. 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분산업장, 블록체인이 될 것 같다.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당부의 말씀을 또 드렸는데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에요. 토큰 증권 투자자의 투자 대상은 그릇이 아닌 음식이다. 자, 그래서 그릇을 사는 게 아니라 그 그릇에 담긴 내용, 즉 음식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그릇을 보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가 좋은 음식을 현명히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혼동하지 마시고 잘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블록체인 연구소의 쟈니 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밤 되세요. 바이바이.